찍어야 될까요? 그냥 제가 뭘 말해달라는지 알잖아요. 아 그쵸. 네네 안녕하세요. 저는 네 번째 파티 풀의 아티스트로 참여했던 한승재라고 합니다. 제가 지금부터 이 아지트의 출범식에 해당하는 짤막한 글을 한 가지 읽어드릴 거예요. 혹시나도 읽어보시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거 읽은 다음에도 이 아티스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지트, 그때도 이런 아지트가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조금 더 밝은 애늙은이가 되어 있을 텐데 아직도 눈에 선해 어쩔 줄 모르는 감정 덩어리를 손에 쥐고 어딘지 모르는 길거리에 던져진 어린애 한 명이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우리 아지트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적어도 마음속에 어린아이 한 명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. 근데 그 아이가 그 시절에 자기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조그만한 공간 하나 정도만 있었어도 지금 우리는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. 근데 그 아이를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 없는 노릇이고 우리가 그 아이를 이제 저희가 달래고 애걸하고 세워나감으로써 우리는 좀 더 밝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지트에 방문하셔서 그리고 저희 파티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아이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잘 케어하시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아지트입니다.